자, 여기 한번 펴보세요. Supplementary Reading, Art Movement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Movement는 뜻이 운동이죠, 운동. 운동. 그래서 미술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미술 운동.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인상파 화가다. 고전주의다. 입체파다. 이런 거. 그런 운동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축구, 농구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미술 운동. 아니면 뭐 미술의 어떤 사조. 미술 사조라 그럽니다. 사조. 예, 빵 사조 이런 거 아닙니다. 미술의 어떤 역사와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우리 아트웍스에다가 뜻이 뭐죠, 이게? 아트웍스가 예술 작품들이죠. 예술 작품들. 예, 아트웍스가 예술 작품들입니다. 예술 작품들이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요 관계 대명사 위치부터 요렇게 가로 열어 볼게요. 자, 그러면 축격 관계 대명사니까 쭉 읽었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여기까지 이제 가로를 닫아야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동사가 어디 나오니? 얘가 동사죠. Be said to. Be said to. 그죠? 수동태죠? 해석 어떻게 합니까? 뭐뭐라고 이야기되다.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다라고 이야기된다. 이런 얘기죠? 예. 어렵지 않죠? 자, 어떤 작품이냐?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share는 공유하다니까, 관계대명사니까 공유하는, 이렇게 해야 해석이 되겠죠? 이러이러이러한 거를 공유하는 예술 작품들은 우리 belong to가 뜻이 뭐냐면 어디 어디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어디에 속해 있다. 어디에? 하나의, 여기서는 art는 이제 하나,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어는 같은 미술 운동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뭘 공유하는데? artistic이 뭡니까? 아티스틱은 이제 미술적 아이디어, 그 다음에 미술적인 아이디어나 스타일이나 스타일 아니면 요건 기술적 접근 기술적 접근 혹은 요거는 시대적 틀 시대적 틀이 됩니다. 시대적 틀. 예. 요런 것들을 공유하는 예술 작품은 하나의 미술 운동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이랬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자, 그래서 미술적 아이디어 스타일, 기술적 접근이라는 거는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기술을 활용하느냐 그거죠. 그 다음에 시대적 틀이라는 거는 이게 뭐 산업 혁명 있을 시대였느냐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뭐 봉건주의가 있을 때 그림이냐 이런 거 있죠. 이런 같은 시대적 틀을 공유하는 예술 작품들은 같은 미술 운동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되어진다. 자, 문법 시험에 나올 거는 주어 동사만 봐두시면 돼요. 요거 수동태랑. 자, 그다음 봅시다. In short 뜻이 뭐다 이거? 짧게 말해서 In short 짧게 말해서 The name of a specific art movement is A title for grouping together artists who paint in a similar냐, different냐 골라야 돼요. Style or technique in a common period. 자,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봐봐. In short가 뜻이 뭐다? 짧게 말해서. 그럼 앞에서 했던 이 이야기를 한번더 간추려서 말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The name of a specific art movement. 우리 specific이라는 단어가 특정한 이런 뜻입니다. 특정한. 적어볼까요? 특정한. 아이고, 뭐야? 뭐니? 뭐니? 특정한. 특정한 미술 운동의 이름은 그랬습니다. 특정한 미술 운동의 이름. 맞죠? 예. 뭐 여러분들 뭐 사실주의다, 뭐 초현실주의다 이런 거 있잖아요. 특정한 미술 운동의 이름은 하나의 타이틀이다. 타이틀. 타이틀은 이제 요건 이름이죠. 이름. 타이틀은 이름이다. 자,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그룹빙이라는 거 있죠. 요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요거 요 단어. 그룹빙.
여기 동사로 쓰였어. 동사로. 동사로 쓰였어. 이 뜻이 뭐다 이게? 묶다죠. 묶다. 묶다. 여기 동사로 그룹이라는 게 묶어주다 이런 뜻입니다. 묶어주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투게더 이렇게 함께 묶어준다 이 말이겠죠? 누구를 묶어주는데? 화가들을 함께 묶어주는 이름이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타이틀 꾸며주고 있죠? For라는 것은 뭐뭐 하기 위한 이런 뜻이니까. 묶어주기 위한 이름이다. 됐니? 자, 그런데 여기 ing 붙는 거다 알고 있죠? 전치사가 있으니까 ing 붙이고. 예, 전치사 다음에는 ing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건 또 주격 관계 대명사네요. 요거, who는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죠. 그죠? 맞죠? 자, 그리는 화가들인데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어떤 그림을 그리겠니? 이게 같은 스타일로 그려야 되잖아요. 그럼 뭘 적어야 돼? 시밀러를 적어야 돼? 디퍼런트를 적어야 돼? 당연히 시밀러를 적어야 되겠죠? 비슷한 스타일이나 테크닉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을 묶어주는 거죠. 맞죠? 자, 어떤 시대에서? In a common period, 그러면 여기 보니까 어떤 시대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시대라고 되죠. 같은 시대. 공통의 시대니까. 같은 시대. 됐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문장 두 개를 적었는데, 이두 개의 문장의 주제는 뭐 주제랄 것도 없지만, 미술 운동이란 무엇인가 정도가 제목이 되겠네요. 미술 운동의 정의를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뭐 주격 관계 대명사 정도. 이거 말고는 어려운 게 있어 없어? 없죠? 짧게 말해서 in short 요런 거 넣을 수 있고, in short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요런 건 있죠? in brief 요렇게 말할 수도 있고, in a word 요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바꿔 적을 수는 있겠죠? 학교 선생님이 in brief나 in a word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미술 운동 첫 번째 소개하는 게 바로 뭐다? 아, 이거 뭐죠? 르네상스 미술. 이것도 하나의 art movement 하나죠. 르네상스 진짜 많이 들어봤죠? 예, 어마어마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르네상스는 이제 언제냐? The Renaissance was the period of time 했습니다. 요게 이제 한 단어로 하면 요게 시대야. 시간의 기간을 합치면 요게 시대입니다. 시대. 한번 적어볼까요? 요게 시대. 르네상스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대였다? From the 14th century to the 17th century in Europe. 유럽에서 14세기에서 17세기까지를 르네상스 시대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다음 문장. 자, 그 다음에 르네상스라는 단어는 뭘 의미한다? 재탄생을 의미한다. 이것도 간단하니까 넘어갑시다. 네. It was a rebirth. 그것은 무엇의 재탄생이냐? 해석해볼까요? Rebirth가 재탄생이니까 교육의 재탄생. 또 과학의 재탄생. 미술의 재탄생. 리터러처가 뜻이 뭐다? 문학이죠. 문학의 재탄생. 음악의 재탄생이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 모든 것을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을 위한 더 나은 삶의 재탄생이었다.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의 재탄생이었어요. 모든 것의 재탄생. 맞죠? 다시 한번. 교육, 과학, 미술, 문학, 음악,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위한 더 나은 삶을 위한 재탄생이었다. 그래서 르네상스를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이 얘기입니다. 뭐, 어렵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The High Middle Ages, which had come before the Renaissance had been characterized by famines, wars, and diseas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요거, The 중세도, 요게 이제 우리가 중세 시대를 또 세분화시켜서, 여기 보니까 고중세 시대,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 High Middle Ages, 중세 시대를 또 세분화시켜서
한번 적어보세요. 고, 중세 시대. 예, 알겠죠? 예, 고, 중세 시대. 중세 시대도 초기가 있고, 그 다음에 후기 중세 시대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고, 중세 시대.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로 열고 가로 닫아볼게. 어디서? 여기서. 그러면, 르네상스보다 비포가 뭐야? 이전이지. 르네상스보다 이전에 왔었던 고중세 시대니까. 자, 지금 르네상스를 과거로 표기했잖아. 여기 14세기를. 그러면 그 이전에 중세 시대가 있었으니까 무슨 과거? 대과거지. 대과거니까 동사 뭐 적은 거야? 헤드피피, 다 헤드피피로 처리한 거죠. 이거 이해되나? 이해되죠? 그러면 르네상스보다 이전에 왔던 고중세 시대는 자, Be characterized by. 일단은 요거 문법적으로 요거 수동태입니다. 자, 수동태라고 적어주시고, 뭐뭐 되어졌다. 내가 노랗게 색칠한 부분이 수동태야. 수동태인데, 이제 뜻은 뭐냐? 뜻은 뭐뭐로 대표되었다. 요렇게 이제 characterize가 특징으로 대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특성으로 대표가 되었다. 그 어떤 특성으로 대표가 되었니? 중세 시대에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일단은 페민이야. 페민이 뭐다? 기근. 발음이 페민이야. 페민. 기근. 굶어 죽는 거. 엄청 굶어 죽었어 중세 시대 때. 그 다음에 war 뭐냐? 전쟁 어마어마하게 했어. 종교 전쟁. 그리고 막 질병. 그죠? 막 흑사병 이런 거막 그죠? 막 우리 코로나처럼 막 수십만 명 죽고 그랬단 말이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격 관계 대명사를 잘 살펴두고 내용도 좀잘 이해하시고 왜 과거 완료를 적었는지 두개다좀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characterize가 이러이러한 특징으로 대표하다라는 뜻입니다. 동사가. 근데 이러이러한 특징으로 대표가 되었다. 그다음에 단어 하나하나 다 외우세요. 기근, 전쟁, 질병. 좀 전체적인 내용은 중세 시대는 좀 암울했다. 그 중세 시대를 우리가 무슨 기라 그래? 무슨 기? 암흑기. 중세 시대를 암흑기라 그러잖아. 암흑기. 들어봤죠? 암흑기. 그죠? 예. 맞죠? 예.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인생의 중세 시대입니까? 뭔 소리야? 아니죠? 예. 그다음 문장. 자, people had little time for music or art and life. And life had been cruel and short.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중세 시대를 이야기하니까 동사는 다 뭐로 적었다. 다시 한번 밑줄 그어봐. 동사는 다 뭐로 적었니? 선생님, 오탄데요. 헤드 두번 적었는데요. 바보, 바보. 헤드 두번 적은 게 아니고 헤드 PP 과거 완료야. 헤드 두번 적은 거 아니야. 오타 아니야. 헤드빈도 뭐니? 과거 완료. 지금 르네상스는 과거로 표기했고 중세 시대는 과거 완료로 쓴 거야. 에? 맞죠? 자, 그러면 사람들은 리틀 타임은 시간이 있었다야 시간이 거의 없었다야. 거의 없다죠. 이 리틀은 거의 없다고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선생님 이거 시험 내는데 얼리틀 하면 돼안 돼? 안 되죠. 얼리틀은 긍정문에 쓰는 거죠. 시간이 있다라고 이제 긍정문에 쓰는 것. 리틀이 부정문입니다. 거의 없었다. 리틀, 얼리틀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럼 사람들이 봐봐. 중세시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음악이나 미술, 이거 할 시간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겠죠.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리고 생활이, 삶이 크루얼 그러면 잔인한. 잔인한. 예, 죄송합니다. 고통스러운 이런 뜻이야. 삶이 잔인하고, short. 그 다음에, 짧았어, 인생이. 너무 짧았어. 평균 수명 30몇 세. 레알. 옥샘은 중세 태어났으면 이미 죽었어. 와우. 그죠? 이해되셨나요? 예.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One of the big changes in art was to paint and sculpt subject as realistically as possible. 했습니다. 자, 요 문장 한번 해석해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스잉글리시입니다. One of the big changes in art 했습니다. 예, 미술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그랬습니다. 17세기 이제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문장의 주어는 changes야, one이야. one이 주어죠? 동사가 단수니까 was를 써야 되겠죠? 미술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그리고 조각한다. 그리다. to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병렬로 이루어지고요. 스컬프트라는 단어가 뭐냐면 동사 원형 조각하다입니다. 조각하다. 스컬프트 조각하다. 뭐를? 그리고요. 이 서브젝트가 과목이 아니야. 우리가 미술 이야기할 때 서브젝트는 적어라. 대상이야.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는 대상을 하는데 얘들아. 요거는 이제 리얼리스티컬리가 뭘 해주냐면 그리다와 조각하다라는 이 동사를 꾸며주고 있다고. 얘들은 동사를 수식한다고. 동사 수식. 우리 동사 수식하면 부사 쓰는 거 알죠? 부사가 동사를 수식하니까 우리말 해석하면 뭐다? 사실적으로 as가 들어갔으니까 뭐니? 가능한 만큼 사실적으로 대상을 그리는 것이었다. 됐니? 그러면 이것이 자 그러면 잘 봐.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뭔데? 대상을 열라 사실적으로 그리는 거. 이거를 자, 그다음에 요거 무슨 태? 수동태지. 뭐뭐라고 불리다. 리얼리즘이 뭐야? 사실주의라. 사실주의. 아, 요거 빈칸 넣게 나올 수 있겠죠? 학교 시험에. 요런 걸 사실주의라고 한단 말이야. 똑같이 그리는 거. 그리고 사실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 많은 새로운 테크닉, 기술들이 were introduced 했습니다. 뭐? 요거는 도입되었다. 소개되었다보다는 도입되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that 있죠? that. 여기 that이 이제 왜 나왔느냐? that은 주격관계대명사야. 주격관계대명사. 됐니? 자, 주격관계대명사인데 선생님, 주격관계대명사 앞에 왜 명사가 없어요? 앞에 왜 동사 있어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 왜냐하면 앞에 꾸며주는 이 선행사가 테크닉스야. 얘를 꾸며준다고 지금. 얘가 복수니까 여기 이제 메이크 된 거야. 이해됐니? 얘가 선행사라고. 관계대명사 대세. 그러면 자, 뭘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술이 도입되었느냐? 아까 우리 서브젝트가 뭐라 그랬니? 과목이라 그랬니? 대상이라 그랬니? 대상이지. 대상과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인물이 대상이면 인물 뒤에 있는 저거 있지? 배경. 대상과 배경. 이게 어디에 있어? 가로열 가로 닫아봐. 그림 속에 있는 대상과 배경을 그랬는데, 자, 여기서 make에다가 사역동사라고 적어봐. 우리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야. 선생님, 목적어 어디까지예요? 목적어 서브젝트와 백그라운드가 목적어, 여기 목적어. 됐지?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그 다음 뭐 나오니? 그 다음에 그 뭐야? 동원 참, 죄송합니다. 동사원형이 나오죠. 동사원형. 동사원형. 어? 동사원형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네. look like, 뭐뭐처럼 보이다. 요거, 동사 원형.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자, 그러면 그림 속에 등장하는 대상이나 배경을 look like, 뭐뭐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여기서 do라는 거, 여기서 do는 왜 적었냐면, 갑자기 하다가 아니라, look like를 대신하는 대동사야. 요 두가 의미하는 건 look like를 의미하는 거라고. 그러면 한번 이거 문제 풀어보자. 자, 그러면 그림 속에 등장하는 대상이나 배경을 뭐뭐처럼 보이게 하는데 얘네들이 실제 생활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래야 사실주의야? 아니면은 상상의 세계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래야 사실주의야? 실제 생활이지. 그래서 real life, real life, real life에서 그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릴 수 있는 뭐지? 많은 기술들이 도입되었다라는 거야. 카메라가 나오기 전까지 말이야. 이해되죠, 완전? 예, 좋습니다. 사역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이런 거잘 봐두세요. 예. 이것은 또한 의미했다 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여러분들 멘트는 mean의 과거형인 거다 아실 거고요. mean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야 뭐뭐를 의미하다가 돼요.
mean 다음에 to를 쓸 수는 있지만 mean 다음에 to를 적으면 의미가 완전 달라져요. mean 다음에 to를 적으면 뭐뭐 할 의도가 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했느냐? 자, give subject 뭐 대상에게. 이게 여러분들 혹시 수여 동사 아시죠? 얘들아, 이거 왜 그런 거 알잖아. 요거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give 맨날 배웠잖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대상에게 더 이모셔널한 퀄러티를 주는 것을 의미했다. 뭐다? 감정적 특성을 부여한다라는 의미가 있었다. 이게 뭐냐면 사실적으로 그린다라는 건 이게 무슨 얘기냐? 얘들아 잘 봐. 르네상스 시대 이제 막 중세 시대 때 그린 그림은 보면 다막 위대하게 막 뭔가 막 성스럽게 현실과 동떨어지게 그리는데 사실주의 그림은 보면 그냥 서민들의 어떤 그런 애환, 감정, 슬픔 이런 걸 정말 사진처럼 고스란히 담아내거든. 미술 시간인가? 이것은 또한 대상들에게 더 감정적인 특성을 부여한다라는 것을 의미했다 이 말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가 막 나오면서부터 현대 미술로 넘어간단 말이야. 현대 미술 넘어가니까 이제 약간 미친 것들이 많이 나와. 특히 뭐 초현실주의 이런 거 있잖아. Surrealism, 현실주의를 막 넘어선 거. 자, 봅니다. 현대 미술, Surrealism, 초현실주의. Surrealism이 초현실주의입니다. 초현실주의는 이제 갑자기 이제 20세기로 넘어왔어. 이제 카메라 전후라고 내가 설명을 했잖아, 아까. 20세기의 미술 운동이었다. 끊었어. 됐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주격관계 대명사고, explore가 탐험하다야, 탐험하다. 이거는 초현실주의라는 것은 20세기의 미술 운동이었는데, 탐험한 이런 뜻이겠지? 탐험한. 뭐니? 깊은 unconscious mind. 이거 빈칸 넣기 나오겠지? 이게 뭐니? 무의식적. 이게 중요한 거야. 사람이 의식적으로 그리는 건 현실주의야. 근데 꿈 같은 게 무의식이잖아. 무의식적인, 여기 뭐야, 정신을,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있는 정신을 탐험한 미술 운동이었어. 됐니? 아까 그 그림 봤잖아. 막 그런 그림들처럼. 그러면,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이랬습니다. Surrealist가 초현실 화가들이야. 얘들은 리젝트가 뭐니? 리젝트. 거부하다야. 리젝트. 얘들은 거부했지. 얘들은 거부했다. 얘들은 뭘 거부했냐면, 자, 봐봐. 여기 보시면은, 더 래셔널 월드를 거부했어. 래셔널 월드가 뭐냐면, 뜻 적어봐. 이성적인. 이성적인 세계를 거부했다. 여러분들, 이성적이라는 거는 뭐야? 그냥 우리가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 아까 시계 그림 보면서 그런 시계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시계잖아. 이성적인 세계를 거부했다. 자, 그 다음에 as는 접속사 as는 왜냐하면이란 뜻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 얘들은 왜냐하면 because의 의미야. 왜냐하면 그것은 was based on real recorded experience 했습니다. 여기 뭐 여기서 이시 말하는 거는 뭐냐면 앞에 있는 이성적인 세상. 알겠니? 이성적인 세상은 자, 우리 be based on 뜻이 뭐니? 뭐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말이잖아. 뭐뭐에 근거하다 이 말이야.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 이성적인 세상이라는 건 어디에? 진짜 기록된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고 그리고 이성적인 세상은 여기서 여러분들 이걸 외워야 돼. Take into consideration이라는 게 있어. Take 아이고 안 나와 글씨가. Take into 적어봐. 따라 한번 적어. Consideration. 이게 뜻이 뭐냐면 take into consideration이 뜻이 뭐뭐를 고려하다야. 자, 그러면 잘 들어봐. 그것은 상상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성적인 세상을 거부했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보자. 여러분들,
초현실주의자들이 화가들이 이성적 안 적어도 돼. 세상을 거부한 이유 두 가지를 말해봐. 그냥 초현실주의자가 왜 이성적인 세상을 거부한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다? 첫 번째는 이성적 세상이라는 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걸 그대로 베낄 뿐이라는 거야. 창의성이 없다라는 거지. 그냥 그대로 보고 베끼는 거니까. 이미 기록된 경험에 근거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다? 이 합리적 이성적 세계라는 것은 상상력을 무시했다라는 거야. 인간의 무의식적 세상을 무시했다라는 거지. 자, 그다음에 일단 넘어갈게요. They sought a new kind of reality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they는 누군가요? 적어볼까요? they는 surrealist가 되겠죠? 초현실주의 화가들 적어주세요. Sur, S-U-R 붙이고 realist. 스펠링 어렵지 않아. 그 다음에 sought는 어떤 동사의 과거형이냐면,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나? seek의 과거형이야. seek가 뭔데? 추구하다죠. 추구하다.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얘들은 평범한 현실이 아니라 뭐니? 새로운 종류의 현실을 추구했다라는 거야.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초월하는 거. 즉, 요거 심표는 즉, 더 높은 수준의 현실. 더 높은 수준의 현실. 그냥 현실보다 한 단계 높은 거. 그래서 얘들이 쓴 표현이 뭐야? 그들은 초현실주의라고 부르는 한 단계 높은 현실을 추구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의 이미지는 그랬습니다. 초현실주의에 나타나는 이미지들은 어디 어디에 근거했다? Apart from their dreams and imagination 그랬습니다. 자, 그럼 잘 들어봐. 요거는 base on을 적을래 아니면 apart from을 적을래 했습니다. 생각해봐. 요거는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이것도 고르는 문제야. 문제가 가로를 내가 빼먹어서 그런데, 그 이미지가 자신의 꿈과 상상력의 바탕을 둔 거잖아, 초현실주의는. 그럼 이걸 적어야지. Apart from은 뭐뭐로부터 거리가 멀었다 이런 뜻이야. 아니지. 초현실주의는 꿈과 상상력으로 바탕을 둔 거잖아. 그지? 거리가 먼게 아니라 현실주의가 거리가 먼 거지, 꿈이나 상상력 보고. 현실주의는 꿈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래야 돼. 그렇지? 그래서 over the years 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서 여러 해 동안 There have been. 자, 여러분들, There have been 뜻이 뭐다? 있어 왔다. 한번 적어볼까요? There라는 있다고 여러 해 동안 현재 완료입니다. 있어 왔다. 많은 화가들이 있었다. 이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요거 있지? 요거. Associated. 요거 앞에 꾸며준다. 요렇게. 자, associated with. 연관된. 이랬습니다. 연관된. 초현실주의와 연관된 많은 화가들이 있었는데, 자, 그 다음에 which continues to exert its influence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exert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힘을 발휘하답니다. 원래 exert의 뜻은 힘을 발휘하다 이런 뜻이고, 자, 그런데 이걸 합쳐야 돼. exert its influence라는 말은 힘을 발휘하다와 영향을 합치니까 뭐니? 영향력을 미치다 이렇게 번역한다고. 영향력을 미치다. exert만 내가 설명하면 힘을 발휘하다고. influence는 영향력이니까 합치면 뭐니?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한. to this day 끊어봐. to this day가 뜻이 뭐냐면 오늘날까지. 지금 21세기도 초현실주의는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걸 추구하는 화가들이. 그래서 오늘날까지 미술에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는 초현실주의와 연관된 많은 화가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 있다고. 오케이? 이 중에 다 나올 수 있어. 선생님, 저 대학 가서 초현실주의 전공할 건데요. 그래? 가난해지겠구나. 가난해지겠구나. 잘못하면 미친놈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메이저, 주요, 자, 피겨가 인물이야, 인물. 인물. 피겨가 뜻이 뭐다? 인물.
인물이니까 이제 뒤에 축격 관계 대명사 사람이니까 who를 적었지? 가장 most responsible for creating the golden age of surrealism까지 가로를 닫아라 했습니다. 자, 우리 be responsible for 그럼 뜻이 뭐니? 책임졌다 이 말이잖아. 책임졌다. 책임졌다. 오늘 그저께 슬픈 일이 있었잖아. 이거는 잠깐 off the record 해가지고 봐. 여러분들 책임졌다라는 말은 이게 가장 많이 책임졌다라는 말은 여기 보면은 뭐뭐를 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유상철 선수가 이철이 월드컵을 책임졌다라는 건 가장 활약이 컸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초현실주의 황금기를 만들어낸 이렇게 되어 있잖아, 해석이. 저걸 해석을 보지 말고 이걸 보세요. Be responsible for. 뜻이 뭐다? 책임졌다. Most는 뭐야? 최상급이죠. 가장 많이 책임졌다. 뭐를? 뭘 만들어내는데? 황금기 뭔지 알죠? 초현실주의의 황금기를 만드는데 가장 많이 책임진 주요 인물들은 바로 이세 사람인데요. 조안 미로하고 살바도르 달리하고 르네입니다. 이세 사람이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화가였다. 이해되셨나요? 예. 자, 그러면